이 노란 꽃 속에 작은 꽃을 좀 보세요. 이렇게 피어날 때 이런 것이 자세히 잘 보이죠. 이 아이 목마가리십니다. 오늘 제가 일전에 크리스마스 로드 이벤트 당첨이 딱 됐지 뭐예요. 그래서 또 그것만 딸랑 받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겸해서 지난 여름에 목마가렛이 홀딱 갔잖아요. 가버려서 제가 또 예쁜 또 포트, 작지만 예쁜 포트, 목마가렛 3종, 진짜 요 빨간 포트 있잖아요. 요 3종을 제가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며칠 됐어요. 미리 제가 퐁퐁 희석물도 좀 뿌려주고 며칠 저희 베란다에서 적응을 좀 시키고 이제 조금 베란다 공기에 적응이 좀 됐을 무렵이라 오늘 또 시간도 나고 해서 화분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는 라떼라는 아이예요. 꽃이 참 예쁘죠. 속에 무늬도 참 예쁘고 이 아이는 미리 저 혼자서 이렇게 큰 분에 이거 15cm, 16cm 분이거든요. 그런데 요 분갈이 해 놓으니까 엄청 크게 느껴지죠. 정말 사람이든 꽃이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옷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정말 훌쩍 큰 그런 느낌이랍니다. 아유 너무 꽃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 아이는 핑크예요. 3종 중에 하나를 외목대로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외목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요 아이는 다육이 약간 롱한 분에다가 이렇게 미리 심어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잘 자라요. 자람성이 좋고 햇빛 보여주면 꽃도 예쁘게 피워주는 아이들이라 많이 기대가 되네요. 정말 이 목마가렛은 여름에 정말 약하고 힘들어요. 정말 하엽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살아 있을까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배수는 기본이에요, 이 아이가. 그래서 우선 자라기는 잘 자라니까 우선 배수를 굉장히 중요시 해줘야 되고요. 여름에 정말 늦은 작년에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잘 견디다가 끝 여름쯤에 정말 견디지 못하고 갔었는데요. 요즘 작은 포트 아이들 3천 원, 4천 원 하죠. 그런 작은 포트 아이들 사서 키워도 충분히 예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이라 또한 삽목도 잘 돼요. 그냥 올해는 보호미도 조금 만들어두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분갈이 시작해 볼게요. 흙은 이 거북산업사 최고급 분갈이 흙에는 플라이트 보세요. 플라이트 섞인 거 보이죠? 이 정도로 플라이트가 많이 섞여 있어서요. 그래서 이흙 하나면 충분하고요. 저는 여기다 계피가루랑 계란 껍질, 계란 껍질 바짝 말려서 부신 거.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도 좋고요. 아니면 볶아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서 그냥 적당히 부셔서 쓴답니다. 계피가루는 뭐 항상 벌레 퇴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피가루 좀 넣었고요. 알비료를 살짝 한 숟가락 정도 이 흙이 제법 많거든요. 거기에 알비를 한 수저 정도 섞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뭐 바닥층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난석이나 휴가토 같은 거 중간 정도 깔아주면 딱 좋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서 키우면 무리 없어요. 근데 또 나이 들면 더 힘들어요. 이 화초들도. 그래서 생생한 청춘들이 여름부터 잘 견디거든요. 완전 묵둥이 지난 여름에 정말 갔어요. 그처럼 화초나 꽃이 사람이나 다 젊고 생생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얘를 분갈이 안 하고 둔 이유는 제가 요 보니까 여러 가 죄송해요.
여러 갈래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미리 해보니까, 미리 해본 아이들도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또 뿌리가 가득 찼죠. 밑에까지 꽉 찼답니다. 그래서 새순들과 요 목질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아이가 혼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욕심에 또 요, 그죠. 딱 외목대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따로 심어주려고 제가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지금 겨울에 분갈이 할 때는 거의 막 흙을 탈탈 털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그대로 바로 연탄갈이 하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밑에 꽉차 있는 뿌리만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요. 완전히 털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꽃이 있는 아이들은 시클라멘도 그러죠. 꽃이 있는 아이들은 너무 탈탈 털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꽃도 떨어뜨리고 그렇답니다. 이한 가지를 살짝이 제가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쪽에 있는 아이가 어쩌면 뿌리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뿌리가 따로 있네요, 생각대로. 여러 가지예요. 저는 득템한 거죠. 여기 밑에서 또 따로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한 포트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아이들이 옆에 가지를 잘 낸다는 거겠죠. 너무 또 털면 벌써 괜찮아요. 따로 심어줘도 좋을 만큼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흙을 같이 이렇게 자기 원래 있던 흙이랑 같이 옮겨 심어주도록 하고요. 또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 이게 순짓기 한 자리가 있어요. 보이죠, 여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나가면서 키웠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식이 되고요. 또 여기 밑에 또 새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라늄도 그래요. 제라늄도 가지치기 순짓기 빨리빨리 해야 하지만 너무 키가 크지 않거든요. 오, 다른 아이들은 다 여기에 한 뿌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뿌리가 다 연결돼 있어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흙을 조금 깊이 묻어줘요. 이만큼 깊이 묻어주면 이 아이들이 따로 또 뿌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따로 분리해서 심으면 애들이 부담 없이 잘 분리를 해도 부담 없이 할수 있거든요. 지금 떼버리면 이거 삽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흙을 깊이 이만큼 묻어줘요. 묻어주고 나면 뿌리가 얘들이 나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분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 하나 분리된 아이들 심어볼게요. 너무 큰 분에 심으면 또 아이들이 또 부담스러워요. 그 과습하기 쉽거든요. 제라늄도 그러고. 이렇게 흙을 채워주고 너무 가득 채우면 물줄때 항상 넘쳐요. 제가 흙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가득 채우면 나중에 또 흙이 너무 적다 싶으면 이렇게 파고 옆에 새흙 넣어주면 좋거든요. 됐죠? 잘. 이 아이는 부담 없이 잘 자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겨순도 많고 여러 가지라 약간 큰 분에다가 심어줍니다. 아래쪽에 난석이 들어가서 충분히 배수성이 있게 지금 분갈이 하고 있어요. 이 슬리푼을 제가 거의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분은 너무 무겁고 또 정말 그 화분의 무게라는 게 정말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또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관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슬리푼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라늄 키우면서 제가 또 슬리푼을 더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흙을 여기 목대까지 약간 깊이
덮어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야지만 새순이 나고 거기서 뿌리가 나고 또 나중에 분리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드 흙을 좀 채웠습니다. 꽃이 많이 달려서 정말 꽃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물을 흠뻑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분갈이 하면 거의 이렇게 지지대를 하나 대주는 거거든요. 흙이 뿌리를 꽉 잡고 있을 때는 애들이 힘이 덜 들겠지만 분갈이 하고 나면 또새 흙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아무래도 더 힘들겠죠. 그래서 약간 의지하라고 또는 수영을 한쪽으로 삐져나간 수영을 접근할 때꼭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이런 나무젓가락 같은 막대기를 대준답니다. 그리고 미리 분갈이 했던 아이는 이렇게 양파물이에요. 양파 껍질 제가 바짝 말렸던 거 이렇게 한 번씩 어쩌다 해줘요. 이렇게 담궈두면 뿌리부터 물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한참 담궈뒀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 건져내서 올려두겠습니다. 오늘도 예쁜 꽃들 함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양파나 또 마늘 껍데기 물이 굉장히 영양가가 많다 하네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게 빨리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겨울에 여름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